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수상 레포츠의 메카인 춘천. 거울처럼 잔잔한 호수 위를 다양한 형태의 카누들이 누비고 있는데요. 산과 호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 여행 코스는 강원 관광재단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직접 체험하는 관광 위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호수권에서 공통적으로 즐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뭐 카누, 킹카누, 그다음에 패들보트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요. 체험 후 저희가 지역의 대표 캠핑장을 이용해가지고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게끔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카누 캠핑 패키지 여행은 춘천을 비롯해 거대한 호수를 지닌 양구와 화천, 홍천, 인제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는데요. 춘천에는 지금 50개가 넘는 야영장들이 있고요. 물에서도 즐기고 숲속이라든가 산속에서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춘천이 가지고 있는 호수와 산을 같이 즐기고 가셨으면 합니다. 호수를 만끽하는 방법으로 수상 레포츠만한 게 없죠. 물에서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수인데요. 요즘 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패들보드. 이번 기회에 용기 내서 배워보자고요. 이 패들보드를 배워두시면 강과 바다 아무데서나 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세요. 상수원 보호구역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되는데 그거를 뺀 나머지는 여러분은 전국의 바다와 강을 누비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셔서 자기 머리 끝에 땀 맞추시면 돼요. 아니 도전을 하러 왔으면 도전을 하셔야지. 아, 신발 운동화까지 다 벗으세요. 얘들아 먼저 타. 곧 뒤따라 갈게. 드디어 실전입니다. 각자 패드를 들고 보드를 물 위에 띄우는데요. 능숙하게 나아가는 아이들과 달리 생각이 너무 많은 어머니. 손 양손 패들 잡아야지 패들. 네. 잠깐만요. 놓으세요. 여기 잡으시라니까 편하게. 그냥 잡아 보세요. 쭉 누르세요. 두 손으로. 그렇지. 더 여기를 보시고. 네, 오케이. 안 빠져요 그러면 절대로. 오케이. 어머 처음 타보세요? 네. 어떠세요 지금? 겁나요. 떨려요. 아이고 물 위에서 기어가시네. 그래도 강사님의 조언에 따라 조금씩 자세를 잡아봅니다. 그렇지. 세워서 무릎 세우세요. 무릎 더 세우세요. 아이고. 네. 까짓 거 물에 좀 빠지면 어때요? 그것도 재밌잖아요. 앉아서 타다가 좀 더 용기가 생기면 일어서서도 타고 조금씩 해낸다는 성취감이 듭니다. 몇 번 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기 춘천은 패들보드가 이제 올해부터 좀 활성화돼서 올해 처음 접하게 된 스포츠인데 굉장히 운동도 많이 되고 힐링도 되고 강을 보면서 패드를 탄다는 게 힐링이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뭐 물놀이 오전에 빡세게 하고 캠핑하면서 쉬면 딱 자연 속에서 되게 좋은 휴가지 온 것 같아요. 패들보드로 물놀이를 신나게 즐겼다면 이번엔 킹카누로 가족 간의 단합을 다져봅니다. 애들은 패드를 들고 아빠는 폰카를 들고. 얘들아 여기 봐 여기. 그런데 그 옆에 떠 있는 이 카누는 뭐죠? 설마 종이배는 아니겠죠? 원래는 나무나 이렇게 짐승 가죽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은 알루미늄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저희처럼 접식하는 그런 카누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박스로 됐다가 저렇게 펼치면 카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보관과 이동이 간편한 것이 장점이고 처음 카누를 타신 분들이나 또는 그 카누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나 낚시하시는 분들 만들었기 때문에 좀 안정감을 좋게 한 그런 카누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mfortable, good seats. Yeah, good seating. Yeah, and it was yeah, very very good. Yeah. 수상 레포츠 체험을 마친 뒤엔 북한강 인근 캠핑장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한 대 모여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참가자들을 위해 특별히 찾아온 바비큐 전문가 차영기 마스터. 바비큐에서 연기는 냄새가 아니라 철저하게 맛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무로, 어떤 수종으로, 어떤 형태로 연기를 피워주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색깔도 달라지고. 삼겹은 그 갈비를 떼는 안 부분하고 밖에 지방 부분이 있거든요. 지방 부분하고 해서 통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이 겉에 물기는 최대한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왜? 우선 이제 고기 누군가 굽고 이러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바베큐 해놓으면 아무래도 좀 같이 고기를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모여서? 바비큐 어려워하지 마세요. 소금과 설탕, 후추, 마늘가루, 고춧가루 등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바비큐 럽. 이걸 골고루 발라주면 준비 끝입니다. 이런 리얼 바비큐 이거는 그 열과 연기로 굽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냄새가 아니라 맛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고기를 굽기 전부터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장장 4시간에 걸쳐 완성된 정통 바비큐. 너도 나도 인증샷 찍기 바쁜데요. 윤기가 좔좔 흐르는 젓갈색 표면과 사르르 녹을 듯 야들야들하게 익은 속살. 시간과 열과 연기가 만들어준 캠핑장의 백미입니다. 어떤 맛일까? 진지하게 맛에 음미하는 참가자들. 맛이 어때요? 여기는 안 들어.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니가 다 먹었어? 어. 나 한 입만 줘봐. 맛있다. 맛있어. 근데 전혀 다른 맛인데? 고기가 들어가서 익어서 나오는 시간이 한 서너 시간 걸려요. 그럼 그 시간만큼 안심하고 그릴이 결국 끝까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니까 안심하고 식구들하고 놀고 와서 그릴에서 꺼내서 이렇게 드시면 그동안 즐겼던 이런 어떤 바비큐 문화보다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좋았어요. 낮에 카누 타고 좀 쉬다가 들어와서 자유시간 갔다가 지금 바비큐까지 먹으니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카누 타고 캠핑 가자! 어느 지역으로 캠핑 가느냐에 따라 여행의 색깔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호수로 특별한 캠핑을 떠나보세요. 없는 게 없는 양동시장. 그 안에 위치한 아담하고 정겨운 가게. 광주 광역시 큰 시장 양동시장에서 전복 전문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죽도 많이 사드리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전복이 제일 들어가 있는 게 영양가가 많고 제가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양동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진도에서 가져옵니다. 진도가 물이 맑고 파도가 어세다고 봐야죠. 그래서 싱싱하고 더 맛있어서 이렇게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17에서 20미 정도는 그냥 죽, 장조림, 13, 12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구이용도 괜찮고 회도 괜찮고 뭐 청우침 할 때도 됐고 7미, 8미, 뭐 10미 이런 거는 회가 이렇게 우수하고요. 구이로 먹었을 때는 더 이제 쫄깃한 맛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봐도 크고 튼실해 보이는 전복. 회로도 먹어야 하니까 손질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나? 제일 손질한 거는 먼저 첫째 뭐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식도하고 입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드디어 나왔나? 응? 빈 접시잖아. 아, 반찬 먼저. 그런데 무슨 반찬이 이렇게나 많아? 양도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좀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한두 개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끝인 줄 알았지? 김밥에 두부김치까지 추가요. 전복 회부터 시작해볼까? 오독오독 씹을수록 달큰한 전복. 전복구이 하면 보통 버터구이가 떠오르는데 참기름만으로도 이런 맛이 난다고? 모든 메뉴는 다 포장이 돼요. 그리고 종복은 필요하신 만큼 이야기해 주시면 합리적 가격으로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 데까지 이렇게 와주신 고객님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항상 고맙고 항상 덕분입니다. 그리고 모두 여기 오셔가지고 즐거운 식사하시고 집에 귀가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널찍하고 테이블도 많은 게 모임하기도 좋겠다. 저희는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전복 요리 전문점입니다. 주로 저희는 완도산 쓰고 있고요. 진도꽃도 쓰고 있군데 거의 80% 정도는 완도산 쓰고 있습니다. 이곳의 전복도 만만치 않은데? 사장님 손바닥만한 전복! 이 전복은 어떤 요리로 변신하려나? 생전복, 활전복을 갖다가 불판에 구우니까 이게 타버리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차돌은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돌 기름과 같이 같이 구워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따로 구워도 맛있는 전복과 차돌박이를 같이 구워 먹다니. 대체 이런 조합은 어떻게 생각해내시는 거예요? 고맙게. 활전복 같은 전복이 너무 그 힘이 좋다 보니까 아무리 뜨거운 전복이 좀 올라갔어도 거의 한 1분가량 계속 살아있어요. 이게 그런 활전복을 드시면 몸에도 좋겠죠. 게다가 다 익을 때까지 구워주고 먹기 좋게 세팅까지 해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이나 해야지. 큼직하게 썬 전복부터 한입 가득. 차돌박이는 실망시키지 않지. 깻잎과 그다음에 쌈무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 펼쳐놓고 나머지 그 구워진 전복과 그다음에 차돌과 그다음에 뭐 기호에 따라서 뭐 마늘과 고추를 같이 된장해서 해서 먹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입천장 되지 않게 충분히 잘 식혀서. 우와, 진짜 진하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닭볶음탕이고요. 어르신분들은 전복 닭백숙, 그다음에 오리백숙 많이 좋아하십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가 메뉴를 개발해서 젊은 아이들도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좀 저희가 개발을 해서 앞으로 롱런 하고 싶습니다. 영화부터 유아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난감이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클 때마다 좋아하는 게 막 바뀌니까 일일이 좀 사기가 어려웠었는데 여기 와서 사실 처음 보는 것도 만져보고 오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와서 가져가서 놀면 좋아하고 막 다시 반납할 때 아쉬워하고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곳이 강릉에 있다? 아이들의 감성과 인성 발달에 도움을 주면서 부모의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는 그곳으로 어디 한번 구경 가보실까요? 건물 한 층을 통으로 차지한 이곳은 아이들의 파라다이스이자 부모들의 구세주, 바로 장난감 도서관인데요.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를 연상시키는 알록달록 신나는 분위기. 게다가 눈길 사로잡는 주인공은 뭐니 뭐니 해도 저 장난감들. 보통 도서관에 책이 가득하다면 이곳에선 장난감들이 나 좀 데려가세요 외치고 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강릉시 장난감 도서관은 영유아들이 가정에서 장난감을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장난감을 가정으로 대여해 주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난감 공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장난감 공장이라고요? 대체 얼마나 많길래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으면서요. 한 2200여 종이 있습니다. 언어, 신체, 탐색, 역할 등 다양한 놀이감들이 많이 있는데 다양한 장난감이 가정으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빌릴 수 있나요? 운영하는 시간은 화요일, 토요일 10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 정회원이 되셔야지만 장난감을 빌리실 수가 있는데 정회원이 되시려면 홈페이지에서 먼저 구비서류 먼저 확인해 주시고 도서관에 오셔서 저희한테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이용신청서 한 번 더 작성해 주시고 연회비 납부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라면 여기 있는 장난감 몽땅 다 가져가고 싶을 터. 허나 그럴 순 없겠죠. 가정당 두 개씩 빌릴 수 있고요. 최대 2주로 이렇게 설정은 되어 있는데 보행기나 소서 같이 아기들이 이용하는 물건은 조금 길게 이용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그런 장난감 같은 경우는 4주로 저희가 설정을 해놔서 최대 4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도 몇 가지 있어요. 장난감 왕국을 찾아온 아기 천사들 원하는 건 여기 다 있는 듯한데요. 아이와 이곳을 찾은 부모님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먼저 놀랐고 막상 와보니까 장난감도 많고 해서 정말 좋았어요. 큰아이 이제 5살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계속 살려고 하거든요, 마트에서. 이제 장난감 도서관에 와서 빌리고 갖다 주고 이런 걸 자기가 연습을 하면서 또 소비 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객 만족도가 높다지만 이용하다 보면 살짝 아쉬움도 있다는데요.
제가 이제 또 셋째 예정인데 이제 자녀가 둘 정도 되니까 장난감을 이제 두 개만 빌릴 수 있는데 이제 셋째 넘어가면 세 개는 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너무 모자라요. 세 명의 형제자매가 장난감 두 개를 놓고 다툴 수도 있겠네요. 장난감 도서관에서도 이런 불편함 알고 있지 않을까요? 현재는 홈페이지상 저희가 예약 시스템 자체가 2점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시스템 개선을 좀 먼저 해야 되고요. 또 정부에서도 두 자녀도 이제 다자녀로 혜택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 자녀, 두 자녀에 대한 혜택을 넓히기 위해서 시스템 개선 작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우리 아이, 남의 아이 여러 명의 손을 타다 보니 위생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요. 장난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세척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시니어분들이 오셔서 장난감 세척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2차 검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직원들이 다시 한번 청결하게 세척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장난감 도서관 한편에 마련된 세척실. 세척을 앞둔 장난감들이 차례를 기다리는데요. 시니어분들이 전문 약품을 이용해 철저히 작업 중입니다. 어릴 때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고 정말 점점 더 젊어지는 느낌이 나와요. 내 손자들이 갖고 노는 거니까 많이 신경 쓰고 소독도 더 잘하고 더 잘하고 있습니다. 내 손주 장난감처럼 꼼꼼하게 장난감 닦는 할머니들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와닿겠죠. 게다가 이곳엔 잠깐 앉아 휴식도 취하고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부모를 위한 배려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용하면 좋은 점 또 하나가 있다는데 바로 돌상 돌복 대여 시스템. 사전 예약 시 돌상과 돌복, 백일상을 무료로 빌려주는 시스템 역시 인기 만점. 그 저희가 아이 돌 때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그 돌상 대여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100일 때 사설에서 빌렸던 것보다도 더 약간 퀄리티가 좋고 또 아이들 드레스도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추억도 많이 남기고 예쁜 사진도 많이 남겨서 여기 자주 아마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셀프 돌잔치가 많아진 요즘 돌상 돌복 대여 시스템은 어떻게 이용하는 걸까요? 요즘은 돌상 백일상을 되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달 전부터 예약 시스템으로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해 주시면 되고요. 방문일 당일에 오시면은 저희가 의상과 함께 전체 제품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인기만큼 신상 옷들도 착착 들어오고 있다네요. 처음에 대여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계절이 겨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 옷들을 주로 저희가 여기다 배치를 했는데 회원님들이 이용하시면서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하절기 옷을 추가로 더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일한 옷을 연령의 개월 수에 좀 따라서 해놨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다 동일하게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추가로 또 옷도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게 장난감 도서관의 매력이라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아빠와 함께하는 실제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요리 체험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행복한 우리 아이 콘테스트와 그리고 장난감 프리마켓이라고 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상담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좋아하고 부모도 만족하는 실속 있는 육아의 장, 장난감 도서관. 앞으로 더욱 알차진다고 합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한정된 공간에서 당연히 그냥 장난감 대여만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요. 육아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공간을 이용해보는 그런 것도 만족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 공간을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해서 정말 부모님들이 왔을 때 힐링이 된다. 그리고 아이랑 함께 오가면서 참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좀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장난감이 아이들을 기다리는 이곳. 센터장님이 꼭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요. 장난감 도서관에 장난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겼었으면 좋겠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겐 놀이가 최고의 교육이자 성장과 발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꼬마 천사들, 장난감 가지고 놀며 무럭무럭 행복하고 기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신라시대 경주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월성 해자의 출토 유물을 바탕으로 실감나게 되살려낸 신라의 사계절. 그 시절 자연환경과 뛰어놀던 동물들의 모습까지 경주에서 함께 만나보실까요? 신라의 왕궁이었던 월성. 최근 월성 해자가 복원되면서 옛 모습의 일부를 되찾았죠. 인공 연못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된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경주를 많이 다니긴 했었는데 이곳 경주 월성 해자는 제가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 복원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해자라는 게 예전에 신라시대 때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물을 인공적으로 넣어서 마치 방어시설처럼 만든 것을 해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둘러보니까 마치 예쁜 호수가 있는 공원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월성 해자는 1984년부터 발굴 조사가 진행됐고요. 2017년부터는 해자 주변의 옛 환경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의미 있는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죠.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쭉 걷다 보니까요. 눈이 시원해지는 풍경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월성 해자 안에는 정말 많은 유물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또 많이 출토가 됐다고 해요. 그 덕분에 신라시대의 월성 해자와 그 월성 해자 주변의 모습을 오늘날 좀 생생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모습을 재현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시간여행이요. 바로 1600년 전 신라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신라월성연구센터 숭문대. 월성 해자의 옛 모습을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전시관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실감 월성 해자. 만나볼까요? 우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선생님들의 연구 성과가 이곳에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연구 노력이 여기에 깃들여져 있다고 알고 왔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연구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신라시대 때로 여행을 떠나볼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의 이름이 숭문대라고 하잖아요. 이 숭문대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숭문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숭문대는 이제 신라시대 관청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제 왕실의 도서보관과 이제 교육을 담당했던 관청으로 추정되는데 이제 저희 연구소가 이제 숭문대라는 이름을 건물의 이름을 붙였던 것은 이제 건물의 역사성을 부여하고 이제 저희가 신라시대 유적을 조사하는 만큼 그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고자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도 살리면서 또 그 신라시대의 연구를 또 왕성하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다녀오긴 했었는데 그 월성 해자의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재현해서 우리가 좀 체험하는 형식으로 좀 볼 수 있는 공간이 이곳에 마련돼 있다고 알고 왔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월성 해자에 대한 고고학 그리고 고환경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해자 축조 과정부터 그 주변의 식생과 이제 주변 자연 환경의 변화를 이제 사면의 벽면 영상과 바닥까지 활용한 이제 실감나는 영상으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사면으로 이루어진 영상이면은 우리가 그곳을 다니면서 마치 내가 지금 신라시대 한가운데 뚝 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 연못 안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서 시작되는 영상. 하나 둘 연잎이 자라나고 마치 해자 안에 들어와 있는 듯 신비로운 풍경이 이어지는데요. 곧이어 월성 해자 주변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꽃이 피는 봄, 화창한 여름,
아름다운 가을과 겨울, 그리고 월성해자 주변의 낮과 밤까지 마치 그곳에 와 있는 듯 실감나게 표현됩니다. 와, 공간 안으로 들어왔더니요, 어디에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여기 전체가 완전 실감나고 지금 잠깐 저거 뭐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생해요. 여기는 뭔가 식물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공간이에요? 네, 이곳은 이제 월성 해자의 이제 축조 과정부터 이제 그 주변의 이제 식생 그리고 이제 사계절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사실 이렇게 식물 같은 거는 그때 당시에 어떤 식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너무 신기해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연구소가 이제 월성 해자를 발굴 조사하면서 이제 흙에 대한 전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이제 흙 속에 있는 꽃가루를 분석하고 그 흙을 일일이 이제 체에 올려놓고 물에 걸러서 거기 흙 속에 있었던 이제 식물 씨앗 과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유물 등을 통해서 이제 월성 해자와 그 주변에는 이제 벚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소나무 등 다양한 식물들이 살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내용을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 이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한땀 진짜 이뤄낸 결과인 거잖아요. 꽃이라는 거는 정말 그냥 눈앞에 갖다 줘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은 크기인데 그걸 또 하나하나 걸러내서 이렇게 또 이 주변에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었는지를 덕분에 또 우리가 실감나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실감 월성해자를 더 실감나게 즐기는 법. 바닥을 주목해주세요. 관람객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자국이 찍히기도 하고요. 꽃잎이 나를 따라 춤추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그냥 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꽃잎이, 낙엽이 흩어져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어서 그거 보는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나의 반응에 따라서 또 모션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 찾아내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습니다. 벚꽃잎 흩날리는 월성의 봄, 붉은 단풍이 화려하게 펼쳐진 월성의 가을, 첨성대를 환히 밝힌 월성의 야경과 신라의 달밤까지, 유물 발굴과 조사를 통해 실감나는 신라를 만나다니, 와, 정말 놀랍고 신기하죠? 두 번째 전시관에서는 신라시대에 살았던 동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출토되었던 실물 크기의 동물 뼈를 비롯해서 다양한 연구 자료들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영상을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신기한 점이 이렇게 벽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때 출토됐던 무언가를 이렇게 재현해서 벽에 붙여놓은 것 같은데 또 심지어 가까이 가면 짠! 이렇게 설명까지 나와서 이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얘는 잣나무 씨앗이라 그랬고 이건 또 뭐지? 동물 뼈인가? 짠! 개 머리뼈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해자에서는 멧돼지 뼈도 많이 발견됐고요. 개, 곰, 말, 소, 사슴 등 다양한 동물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동물들을 보니 더 현실감이 있죠? 너무나 실감나게 재현을 해준 이 신라 월성 해자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한 영상들을 보고 나오니까 마치 내가 잠깐 꿈을 꾼 게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생생하고 재밌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많은 연구진들의 땀과 노력, 열정이 깃든 그 결과물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서 더 감동적이기까지 했어요.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요, 직접 내 눈으로 와서 보는 게 훨씬 더 실감나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경주로 오세요. 경주에서 색다른 여행을 찾는다면 신라시대로 시간여행 어떠세요? 연구 성과를 토대로 재현한 실감나는 월성 해자의 모습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된 마스터 고등학교 1학년 박경윤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졸업을 옛날 옛적에 한 적은 있었지만은요, 봉사정신, 남을 돕고자 하는 희생정신, 그런 정신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을요, 여기서 이룰 수 있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후배님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보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독특한 수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꾼, 소방 전문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 국내 최초의 소방 분야 마이스터고, 한국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가봅니다. 영월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입구부터 소방차가 눈길을 끄는데요. 옛날에는 졸업을 겨우겨우 했지만 말이야, 이번에는? 오늘 제가 1일 학생에 도전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여기가 소방학교잖아요. 네네. 그래서 드레스 코드도 일부러 주황색을 입고 왔다라는 사실. 너무 선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교장실 면담부터 하게 됐는데요. 교장님, 어떤 학교인가요, 여기? 우리 학교는 청년들한테 네. 꿈의 학교다, 기회의 학교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1학년 때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고, 2학년 때 소방설비 산업기사 1개 취득하고, 네. 3학년 때 또 하나 취득하고, 졸업하자마자 10대 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학교. 지금 그러면은요, 빨리 가서 수업도 듣고, 우리 선후배님들 인사도 하고, 맞습니다. 지금 바빠요. 소방 화이팅! 화이팅! 마스터고 화이팅! 화이팅! 네. 마스터고가 아닌데 여기? 마이스터고! 소방 전문고에 온 만큼 파이팅 넘치는 신고식부터 제대로 하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네, 저는 소방 공무원 강원 학위 분야로 지원하여 합격한 주가온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강의가 있는데요. 합격 노하우를 전수하러 졸업생이 방문했죠. 필기는 50이고 체력이랑 면접이 25랑 25예요. 공채랑 학위로 둘 다 나눠지는데 다들 학위로 보실 예정이세요? 그러면은 과목은 두 가지예요. 소방학개론이랑 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은 25문제고 법규는 40문제예요. 질문 있습니다. 예.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소방관의 자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소방관의 자질이요? 네. 돈 보호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소방공무원. 사람을 살린다는 사명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 40번 했던 것 같아요, 학교로. 3월 달에 시험인데 이제 막바지 들어왔어요. 6월 달 1월 달에. 하루에 기본서를 3번씩 읽었어. 그 부산에서는 체력 시험 볼 때 다이빙 탈 때 바지 입고 다 소량이라고 했었는데 강원도에서 똑같았어. 올해 제1회 졸업생이자 국내 최초의 10대 소방관이 된 주가온 졸업생. 같은 목표를 가진 후배들의 호응도 뜨겁습니다. 실제로 진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듣니까 몸소 느끼는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기억에 남아요? 일단 제가 지문했을 때 뭐 슬럼프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부 반복된 이런 것들도 많이 여쭤봤는데 저희 길을 먼저 걸으셨던 이제 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이제 존경스러운 선배님이기도 한데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까지 다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한 느낌입니다. 거의 졸업과 동시에 목표했던 꿈을 이뤄내 그 기쁨도 남달랐는데요. 대박, 여기 대박! 내가 너무 떨린다, 어떡해! 300m 좀 봐. 뚜렷한 목표로 국내 최초의 10대 소방관이 될 수 있었죠. 아우 선배님, 아니 아까 후배님들 그 눈빛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3년 후배의 제 눈빛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런 후배 괜찮아요?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감당할 수 있어요?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만만치 않을걸요? 근데 네. 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분위기가 제 텐션이랑은 조금 안 맞는 학교인 것 같은데요? 아, 예, 엄청 진지한 친구들입니다. 네. 왜 그래요? 자기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아, 네. 목표가 뚜렷해가지고 그런 거구나. 네. 학교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선배님께서 또 가보고 싶은 곳. 교무실에 뵙고 싶은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저 그런 곳이랑 별로 친하지 않아요. 선배 혼자 가시겠어요? 아, 이참에 같이 한번 뵙고 싶죠. 학교 생활 중 많은 도움이 주었던 선생님을 뵈러 교무실로 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선배님. 재학 당시 선생님이었던 유민식 선생님을 만나뵙습니다. 기본적인 그 물리화학적인 수학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응용학문인데 이걸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기는 어려운데 우리 가온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걸 따라와요. 야. 그것도 잘 따라와요. 내가 좀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친구가 우리 가훈이에요. 뭐 다 봐줬네. 머리도 똑똑하죠. 잘해요. 뭐 몸도 좋죠. 아유 그러면 뭐 이거를 뭐 확인을 할 길이 없으니까는 생활기록부 어떻게 카메라 앞에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네, 공개해도 됩니다. 어릴 때부터 소방관을 꿈꿨던 주가훈 졸업생. 그 성실함은 생활기록부에서도 묻어나는데요. A로 도배된 성취도에서 B는 단 한 개였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길을 좀 걸었으면 좋겠는지. 저는 우리 가훈이가 소방관이지만 엔지니어를 할 수 있는 소방관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일을 충실히 하면서 전공 분야를 충분히 또 도약하는 이런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10대 소방 전문가 탄생의 비결이라 볼 수 있죠. 저는 오늘 선배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 이야기도 다 들었으니까요. 네. 내일 다시 올게요. 제가 학교 수업을 원래 1교시에서 딱 점심까지만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나이가 갈 때가 있어요. 선배님 저는 집에 갈 때가 됐어요. 아유, 우리가 이제 갈 때가 있어요. 선배님 안녕히 계세요. 아유. 오시죠. 네. 아, 되게 착한 줄 알았는데 약간 집착이 있으신 분이다. 어디로 끌려가나 했더니 선배님 저거 뭐죠? 잠깐! 아유. 학교 생활 중 지금의 체력을 길러낼 수 있었던 기숙사 내 헬스장을 방문했는데요. 재학생 모두 한창 운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TV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지금 TV 정상 맞아요. 복장 1분에 50개. 저 진짜 지금부터 리얼 탁큐로 가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체력 측정을 빼놓을 수 없죠. 윗몸 일으키기 체력 테스트에 도전했는데요. 셋. 역시 소방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중3 때 어쨌든 내가 뭔가 소방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 결심을 하고서 입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른 나이에 뭔가 꿈이나 진로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꿈을 정한 거는 이제 7살 때 그냥 아빠를 보고 그냥 멋있다 생각해서 꿈을 가졌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되고 이제 이런 학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아빠도 너의 꿈을 응원한다 하고 입학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네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레이스 위에서 이제 막 1차 목표를 이뤄낸 주가훈 졸업생. 목표와 꿈을 가진 그의 질주는 이제 시작입니다. 어떤 소방관이 될 것인지 포부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을 구하는 그런 소방관보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소방 산업에 이바지하는 그런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마이크 주세요. 네. 네. 저는 그냥 마이크를 계속 잡고 싶어요. 제 포부 아시겠죠? 마무리는 뭐 깔끔하게 저희 우리 소방관분들의 인사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갈게요. 시작! 대한민국 미래 소방 영웅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